첫째 다룰 사건은 소위 드루킹 사태입니다.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내면서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드루킹 측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 보안이 강한 시그널이라는 메신저에 대화방을 만든.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불복이에요. 지금 필요한 일은 경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4개 정도의 은행 계좌에 8억 원가량의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검 공방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저에게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두 분의 법률가가 계시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제일 원하는 그림은 특검했는데 지방선거 전에 김경수 의원 혐의 있어 관련돼서 이게 제일 원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수사를 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지방선거까지 결과 안 나오더라도 뭔가 이거를 계속 이게 커지는 게 사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방선거에 자꾸 그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결국 김경수 의원이 출마를 하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아마 좀 양당 간에 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필요성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범위가 문제일 것 같아요.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이 했다는 그 댓글 작업 거기에 한정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런 매크로를 사용한 일체의 댓글 작업까지 다 포함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드루킹은 지금 1월 15일 날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1월 17일부터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규모 레크로는 없었는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가능, 개연성은 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게 보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단순한 프로그램이니까.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에 서버를 구축한 걸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댓글 조작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 그런 걸 하려면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조직력과 자금력과 의지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하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드루킹의 제일 거근침은 자금력이잖아요. 뭐 강연료 이렇게 해서 11억 했다는 건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금 출처. 출처. 자금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 그 어딘가에서 왔는데 드루킹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관리인 거죠. 그걸 가지고 뭐 국회의원들 후원금도 주고 그 와중에서 김경수 의원은 보좌관한테까지 본인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돈을 좀 뿌렸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죠. 아, 500만 원 사건. 빌렸다는 거죠. 빌렸는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뭐 아무튼 네, 일방의 뭐.